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개부르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부르기는 택견에 몇 개 안 되는 관절기인데요. 강아지를 부를 때 워리워리 해서 이렇게 워리워리 하면 강아지가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상대방을 나한테 빠르게 끌어당길 때 쓰는 기술입니다. 개부르기는 팔을 꺾는 개부르기가 있고 또 다리를 걸어서 넘기는 개부르기가 있는데, 오늘은 주로 팔을 쓸 때 하는 개부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깡족 노수민 군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덜미를 잡을 때, 네, 이렇게 덜미를 잡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 팔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 덜미를 잡은 팔을 그 반대손으로 강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상대방의 이두박근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듯이 해서 뒤에 있는 발이 내 뒤쪽으로 중심을 이동해 주면서 밑으로 눌러주면 상대방은, 네, 중심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상대방이 덜미를 잡았을 때 똑같이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는데, 이때는 손의 위치만 바꾸는 겁니다. 네, 지금 왼팔로 저의 덜미를 잡았으니까 저의 왼팔로 상대방의 팔뚝을 강하게 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반대손으로 이번에는 이 관절, 팔꿈치 관절을 내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마찬가지로 뒷발이 뒤로 빠지면서 밑으로 강하게 눌러주면 상대방이 이렇게 바로 중심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주저앉게 됩니다. 자, 직접 당해보니까 어떠세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훅 돌아가는, 그냥 진짜 넘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네, 두 번째는 아픕니다. 아프죠?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깐족 노수민 군이 그 개부르기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손으로 잡아줄까요? 제가 아무 손으로 자신 있는 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왼손으로 상대방 덜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면 왼손으로 잡고, 그렇죠, 여기를, 네, 누르면서 뺀, 네,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잘 모르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덜미를 잡으면 반대손으로 잡고 관절 쪽을, 네, 오, 이번에 됐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 바깥쪽 개부르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안 됐을 때는 덜미를 잡고, 네, 관절을 눌렀지만 내 중심을 낮추지 않고 그냥 뒤로만 당겼어요. 네, 그러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잡으면 이 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팔꿈치 관절을 내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내 중심도 같이 낮춰줘야 상대방이 이렇게 한 번에, 네, 중심을 무너뜨려줄 수 있어요. 이제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잡고, 네, 덜미를 잡으면 잡고, 오, 그렇죠. 네, 이렇게 한 번에, 네,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디 갔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쪽으로 하는 개부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깥손으로 잡고, 그렇죠, 네, 네, 이번에 반대손으로 잡을게요. 네, 잡으면 이쪽을 잡고, 그렇죠, 이쪽을 누르면서, 누르면서, 네, 안 되죠. 네, 이것도 왜 안 될까요? 네,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은 체격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격이 좀 더 좋거나 팔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렇게 잡았을 때 단순히 누른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체중을 이용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칼처럼 만들어서 이 근육을 바깥쪽으로 비틀어 줘야 강하게 통증을 일으키면서 버티는 힘을 좀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으면 반드시 팔을 이렇게 그 무썰듯이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그 상태에서 중심을 뒤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상대방을 좀 더 쉽게 넘길 수 있는 거죠. 자, 어디 있어요 방금?
무썰듯이 아팠습니다. 아팠나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무썰듯이 아프게 저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잡았다. 잡았다. 네. 무썰듯이. 그렇죠. 네. 네. 좀 되는데? 자, 역시. 네. 이 기술 잘 그 견주기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못 쓸 것 같아요? 이건 좀 애매합니다. 팔을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팔을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냥 기술 설명을 할 때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견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배운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을 통해서 견주기 수련을 통해서 한 번에 바로 낚아챌 수 있는 타이밍 훈련을 해야 돼요. 기술을 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택견 수련에서는 태질마다 놓고 실음 혹은 잡고 태질을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덜미를 잡고 움직이다가 한순간에 들어가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개부르기를 연습을 하지만 잡고 태질처럼 하면 여기서 뭐 딴짓도 치고 네, 상대방을 뭐 다른 기술로 넘기려고 하다가 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중심을 이동시켜 놓고 바로 이렇게 기술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반드시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을 꼭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네,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쉽게 되지 않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다가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한 움직임 안에서 빠르게 기술을 쓸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만 비로소 나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쓸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이게 태권 경기 말고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예법 경기는 주로 이렇게 많이 때리고 네. 이제 안 붙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안 붙을 때는 이렇게 거의 못 써먹는다고 봐야 돼요. 안 붙으면 쓰기가 힘들겠죠. 네.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 붙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아웃복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웃복싱을 하는 사람한테는 뭐 주먹이 날아오는 걸 잡아서 쓸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계속 붙도록 압박을 해서 네. 내가 태질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내 덜미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전혀 상대방한테 붙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실 반절기인을 쓸 수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네.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네, 좀 주면서 막 붙어줘야죠. 네. 붙어서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붙었을 때 전혀 방어가 되지 않으면 뭐 딴짓을 친다든지 다양한 기술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태권 경기에서 내가 붙어서 상대방 덜미를 잡으면 상대방도 덜미를 잡아서 방어를 하려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유도를 하거나 네. 혹은 상대방이 내 덜미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모든 기술을 수련할 때 다 마찬가지죠. 상대방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도 저희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기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개부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다음에 택견의 재밌는 기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시죠. 네. 바로 베레 감사합니다.